아침에 시작을 알리는 글로벌 주식 라이브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12월 1일 수요일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도훈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정우성입니다. 네, 12월 1일. 예, 와. 그렇습니다. 이제 딱 한 달 남았습니다. 아, 너무 좀 뭔가 아쉽고 좀 마음이 좀 이상해요. 아, 네. 우리 여도훈 앵커 앞자리가 바뀝니까 혹시? 아니요. 부사장님 바뀌시죠? 저는 바뀌었는데 이미 바뀌었는데 이제 찍은 거죠, 만으로. 저기 그렇죠. 확정적으로 가는 건데. 네네. 솔직히 12월 달에 조금 마무리하는 달이 아니겠습니까? 그쵸. 근데 장이 좀 좋아야 되는데 네. 첫날부터 좀 안 좋아하고 네. 좀 마음이 무겁습니다. 근데 저는 네. 이제 네. 연을 기준으로 하면은 12월이 마무리라고 하지만 우리가 12월까지만 주식하고 주식 투자 안 할 거 아니잖아요. 계속 그렇죠. 함께 하는 그렇죠. 거죠. 그렇죠. 그렇기 네. 때문에 오늘 뭐 방금 마감된 시장이 조금 힘들었더라도 이 힘듦도 이 또한 지나가리라 예. 이렇게 좀 생각하시고 마음을 좀 편하게 스트레스 받는다고 우리 시장이 올라가는 건 아니잖아요. 아닙니다. 그러니까 아닙니다. 스트레스 네. 받지 마시고 저희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과 함께 좀 편안한 투자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잠시 후에 좀 시장 변동성이 컸던 어제 시장 장 부사장과 함께 정리해보고요. 오늘 하나금융투자 전래연부자 자료요정이라고 저희가 또 닉네임을 붙여드릴 수 있겠는데 오늘은 이런 좀 변동성이 있는 시장 속에서도 성장성도 있는데 좀 안정적인 그런 관련된 종목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미국 주식에 미치다 이항현 교수와 함께도 월가 이야기 정리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오늘 제목부터 보자면 제목부터 영어가 나오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 본토 발음으로 네. 한번 쭉 읽어주시겠습니까? Time will tell. 맞아요. 네, 오미크론 얘기했습니다. 네. 사실 이제 오미크론은 아직까지 우리가 분석이 안 끝났습니다. 아니, 오미크론이 이런 말을 했어요? 오미크론이 갖고 있는 약간의 불확실성을 제가 영어로 푼 겁니다. 이 정도 영어는 제가 할 수 있습니다. 예, 예. 사실 그쵸. 이게 월가 한 문구였는데 솔직히 얘기하면 오미크론 저희가 아직 잘 모르지 않습니까? 해서 너무 빠르게 시장에 대한 그 어떤 저점 매수 네. 들어온 게 아닌가 싶어갖고요. 제가 보기에는 한 달 정도는 기다리는 게 어떨까라고 말씀을 예, 드리고 사실 다시 한번 그 오미크론에 대한 그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주가 빠지는 그런 모습 보여주면서 오늘 3대에서 폭락하는 그런 모습 보였는데요. 지수부터 확인 들어갑니다. 나스닥 2.41% 크게 폭락하는 그런 모습 보였고요. S&P 500 1.9% 다가 1.86이 빠지면서 야 진짜 이렇게 또 빠지는 그런 모습 보이다 보니까 이제 오미크론이 무서워집니다. 무섭지 않으십니까? 저는 뭡니까? 뭘 무서워요. 네. 지수 보고 있어요. 조금 무서워지는 네. 거.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지금은 일단 효능이 떨어질 것 같다. 주가가 네. 빠지는데 만약에 내일 모레쯤에 미국이 다시 한번 급증하는 모습 보인다. 오미크론 때문에. 네. 그럼 또 주가가 빠지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네. 부사장님 제가 보고 있는 지수와 여기 지금 부사장님께서 보여주신 지수가 좀 달라요. 나스닥이 지금 1.5%라고 돼 있는데 뭐 야후 이건요, 파이낸스 이게 틀린 건가요? 이거는 제가 끝나기 직전에 한 거기 때문에 제가 그러면 다행히도 이걸 다 올라오려고 그러면 여기 못 오는 거예요. 했을 때 시간상 약간 차이가 있지만 살짝 예, 좀 감안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쨌거나 지금의 모습은 네. 너무나 그 오미크론이 많이 퍼져 있는 그런 모습인데 이걸 우리가 이길 수 있을까 없을까 하는 그런 의구심이 커진 것 같아요. 이거를 사실 저는 막 이기려고 드는 것보다는 네. 어떻게 할까요? 기다려야죠. 그러니까 기다려야죠. 당연히. 시간을 두고 어떤 약간 분석이 끝나면서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을까 전략을 짜고 네네. 그런 시간이 필요한데 너무 빠르게 들어오면 좀 안 된다 말씀 다시 한번 드린 거고요. 네네. 제가 이제 어제 끝난 시장을 보면서 맵을 준비했는데 할 게 없더라고요. 맵이. 제가 최근 맵이 제가 갑자기 나갔는데요. 되게 빨갛네요. 다 빨간 그런 모습이고요. 1번, 2번, 3번만 녹색 불이 켰습니다. 아 근데 이 와중에 녹색 불 킨 저 종목들 특히 1번은 진짜 대단하지 않습니까? 애플이 이렇게 뒷심을 발휘하다니요. 3.16%가 올라가면서 다시 네. 한번 사상 최고치로 가는 모습 보였는데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애플카에 대한 기대감. 또 한 가지는 애플 AR에 대한 기대감. 안경이 나온답니다. 그 안경이 예, 예. 구글 글라스가 예. 먼저 나왔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애플이 만들면 또 얼마나 예쁘게 그렇습니다. 잘 만들까. 그걸 끼면 네. 스마트폰이 필요 없답니다. 그 약간 공상과학 영화에서나 네, 봤던 그런 느낌인 거죠. 좀 이따 한번 보여드릴 거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요. 풍부한 현금이 있다 보니까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잘 버틸 만한 종목이다. 애플이. 그쵸. 그런 칭찬이 나와주면서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였고요. 화이자는 아시겠지만 뭐 먹는 알약까지 있다 보니까 네. 백신도 있고 알약도 있고 네. 예, 약간 그 두 가지 가져가는 모습 보이다 보니까 올라갔고요. 3번 테슬라는 글쎄요. 제가 보기 여러 개사 있었지만 주가 올라간 이유는 어떤 개인 투자자분들의 피난처? 네, 피난처라고 보시면 되거나 아니면 어떠한 질병도
혁신은 이기지 못한다. 라는 그런 부분이 발생한 게 아닌가. 테슬라는 네. 약간 마이웨이를 간다라는 그렇습니다. 그런 느낌이 좀 많이 들어요. 그래서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여갖고 죄송합니다만 네. 세 가지가 올라갔다라고 네.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물론 죄송해요. 이제 아니, 네. 아니 어쨌거나 좀 기분이 좋아야 되는데 네, 네. 좀 빠지는 그런 모습 보였고요. 이걸 빠뜨리게 한 원인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네, 다음 장. 모더나 CEO인 스테판 반셀이란 분이 반셀. 오미크론에 대해서 백신 효능이 떨어진다고 발표했고요. 여기서 백신 개발이 수개월. 이 수개월이 얼마입니까? 뭐 짧으면 2, 3개월, 길면은 또 모르죠. 어제 정프로한테 물어봤더니 한 3, 4개월 얘기하고 있는데 저는 네. 개인적으로 모를 것 같아요. 그렇죠. 알 수가 모르죠. 없죠. 사실. 모른다는 얘기예요. 모른다는. 그러니까 솔직히 얘기하면 원래 내년 초라고 얘기했는데 네. 그게 좀 더 지연되는 그런 모습 보인다 그러면 혹시 만약에 내년 말이면 어떡할 겁니까? 아, 큰일 나죠. 그렇죠. 그러면. 큰일 나지 않습니까? 해서 약간의 그 모더나가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러면 대부분의 백신이 좀 지연되는 게 아닌가 싶어갖고 주가 크게 빠지는 그런 모습에 사실은 단추를 마련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니 처음에 화이자나 모더나나 6주 정도면 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모더나가 얘기한 그분은 네. 의료 책임자. 이분 CEO. 그럼 의료 책임자가 더 많은 정보를 알고 있지 않을까요? CEO보다는 전문적인 부분이. 아, 그러네요. 그렇죠. 어제는 제가 또 소통이 좀 잘 안 돼서 네, 안 돼, CEO랑 근데 CEO가 네. 조금 더 결정권이 있다 보니까 네네. 이분의 말을 더 믿는 것 같고요. 근데 어쨌거나 월급 주는 분을 말을 믿어야 되는 게 사실은 그렇죠, 맞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게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 네. 약간의 우리나라 속담에 넘어진 놈 꼭지 누른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넘어진 놈 꼭지 누른다. 꼭지 예, 넘어졌는데 일어나려고 했더니 꼭지 눌러갖고 문 열어가는 거죠. 약간의 그 더 빠지는 그런 모습 네. 보인 게 바로 제롬 파월 연준장의 상원 앞에서 한 연설이었는데요. 딱 보시면 이렇습니다. 테이퍼리 속도를 높일 수 있다. 이 와중에 조금 더 빠르게 긴축한다는 거죠. 이 와중에 자세한 건 다 이번 달 나오는 FNC 미팅에서 할 건데 12월 14일 날 15일 날 한번 주의해 보자라는 네. 얘기했고요. 사실 월가에서 내년 5월 인상선이 나오 금리 인상이 여름이 아니고 5월입니다. 5월. 더 빨라지는 거죠. 그다음에 5월달 금리 인상 가능성이 40에서 50%로 커지는 그런 모습 보였다. 이게 시장을 더 빠뜨리는 요인이 아니었나 싶은데요. 네. 솔직히 하면 원래 제롬 파월 연준장이 그렇게 매파가 아니었는데 약간 네. 매파로 바뀌고 있는 그런 모습 보여집니다. 근데 예전에 한창 2018년 정도였나요? 원래 파월 의장이 엄청 매파적으로 시장을 이끌다가 시장이 너무 충격에 지수가 많이 하락하자 네. 그때부터 이제 약간 비둘기표적으로 좀 옮겼잖아요. 근데 원래 다시 본성이 드러나는 것 같다. 원래 그 본성이 드러난다기보다는 이 제롬 파월 연준장의 미션이 바뀐 거예요. 미션이 바이든 받은 미션은 열어봤더니 인플레이션 잡자. 쪽지를 받았거든요. 하다 보니까 지금 약간 인플레 잡는 거에 네. 너무 집중하는 게 아닌가. 그래서 보면서 약간 시장도 봐야 되는데 이분이 한쪽만 보고 있다는 게 네. 약간 우려가 커지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 바이든 대통령 쿵짝이 좀 맞는 거죠. 바이든 대통령은 엊그저께 연설에서 별거 아니다. 우리는 국경 폐쇄 안 하고 뭐 괜찮다 이렇게 네. 얘기하자 옆에서 이제 파월 의장도 맞다 그러면서 이제 하던 그렇습니다. 길로 가는 거죠. 그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 제 문구를 보시면서 또 하나 네. 인사이트를 얻어가시면 좋은데. 네. 5월 금리 인상 가능성이 40에서 50% 아닙니까? 네네. 이거는 바이든의 자기 지지도도 똑같이 올리고 싶다 이렇게. 아... 지금 40% 초반이거든요. 굉장히 많이 떨어졌다고 엄청나게 들었어요. 안 나오는 그런 모습 보이다 보니까 아마 그분 마음도 올리고 싶지 않을까 네. 싶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이것까지는 안 좋았습니다. 다만 이 애플이 상당히 일조했는데 아니, 너무나 좋은 일이 나왔어요. 이 와중에 3%. 그러니까 이게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쉽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 저희 지금 아시겠지만 3%가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네. 뭐 김프로, 정프로, 2%가 있는데 네. 다 피곤합니다. 그렇죠. 저 혼자 나 홀로 지금 열심히 하는 그 모습. 이런 얘기를 네. 함부로 하시면 아니, 방송 아니, 보시다가 아니, 왜냐면 일단 피곤하시니까. 근데 네. 저는 열심히 하려고 하고 있는데 갑자기 개인 얘기 꺼내갖고 그런데 어쨌거나 중요한 건 뭐냐면 애플이 상당히 잘 가는 그런 모습 보였는데 네. 애플이 어떤 얘기가 나왔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니덤의 로라 마틴 오른쪽에 있는 분인데 네. 이분이 다시 애플은 안전한 피난처다 하면서 세 가지를 들었습니다. 첫 번째, 애플은 풍부한 현금이 있다 보니까 위기에 강하다 네. 하고 있는 거죠. 두 번째는 내년 6월에 AR 헤드셋 안경을 선보이겠다라고 얘기했고요. 이거가 있으면 스마트폰이 필요 없습니다. 라고 얘기했고 내년도 배당을 10%씩 올리겠다. 그다음에 바이백도 매년 3, 4%로 올리겠다 하다 보니까 요 세 가지 이유를 가져오면 주가 올라갈 만한데 너무 많이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뭔가 돈이 있는데 살 게 없는 분들이 일로 몰린 게 아닌가 그렇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정말 어제 뭐 이분의 발언 하나로 이렇게 주가가 3% 올랐다라고 해도 사실 과언이 아닌 예, 건데 기대감을 가지마는 게 굉장히 많은데 지금 다음 사진이 와
이거 근데 밖에 이거 하고 다닐 수 있는 거예요? 밖에 하고 다닐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이게 멀미 날 것 같아요. 혹시 멀미 안 납니까? 혹시 그러니까 쓰시고 계십니까? 이런 마스크를 거, 예. 하고 이것까지 하면은 약간 홀로렌즈라고 하는 것도 있고 한데 오큘러스도 있고 근데 이거 하신 분들이 되게 어지럽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나중에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네. 애플이 차세대 먹거리가 뭐냐라고 물어보면 애플카 그다음에 AR 기기를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메타버스 관련주로 좀 들어오는 그런 모습 보였는데 네. 이거 기계 얼마인지 혹시 아십니까? 딱 물어봅니다. 제가 질문 드립니다. 이거요? AR 그 헤드셋. 휴대전화 못지않게 비쌀 것 같아요. 한 200만 원? 달러로 봤습니다. 달러. 달러요? 달러. 예. 200달러요? 아, 2000달러. 3000달러. 엄청 비쌉니다. 근데 이게 일각에서는 많이 팔릴 것이다. 왜냐하면 지금 애플도 혹시 스마트폰이 얼마입니까? 지금 150만 원 넘어가잖아요. 네네. 충분히 살 수 있는 가격이기 때문에 많이 팔릴 것 같다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누워서 보게 되면 제가 들은 얘기인데 네. 정말 그 다 그 진짜 그 공간에 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되면은 네. 정말 뭐 메타버스 이런 가상 세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더 관심을 갖고 그렇습니다. 그냥 집에 누워만 있을 것 같아요. 누워만 있어도 저와 같이 보이고 네. 누워만 있어도 여기 딱 현장에 와 있는 듯한 네, 네. 느낌이 들기 때문에 제가 일단은 메타 플랫폼은 페이스북이죠. 네. 페이스북 한다고 했지만 실제 이런 역동적으로 하는 기업들이 좀 늘어나다 보니까 애플도 마찬가지, 엔비디아 마찬가지 네. 그런 경쟁자가 늘어나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와, 대단하십니다. 사시겠어요? 300만 원? 저 삽니다. 저는 못 살 것 같아요. 왜요? 어지럽다면서요. 360만 원이죠. 아니 어지러운데 이걸 끼고 제가 볼 게 많습니다. 궁금한 게 많아요. 가보고 싶은데. 아, 여행은 못 가니까. 여행도 가야 되죠. 또 또 있습니다. 뭐요? 뭐. 여기까지 하고 안 하겠습니다. 더 이상. 그렇죠. 네. 좀 이따가 우리 전분야에 대해서 네. 좋을 것 같습니다. 애플카와 네. 또 웨어러블 AR 글라스를 통한 애플의 성장에 대한 기대감으로 어제 많이 올랐던 애플의 주가, 애플 주주분들은 네, 그렇습니다. 뭐 그나마 좀 어제는 좀 기분이 좋으셨을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첨언하자면 Salesforce.com이 주가가 지금 빠지고 있는데 아마 실적이 못 나온 걸로 보입니다. 어차피 실적을 제가 파악 못했기 때문에 네. 빠지고 있는 그런 모습 보여줍니다. 현재 Salesforce가요. 시간에서 지금 대략적으로 약 5.78%가 빠지고 있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장중에도 빠졌고 예, 예. 시간의 거래세도 예, 하락세 보이고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예. 또 소식 들어오면 예, 확인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장 부사장과 함께 시장 정리해봤고요. 잠시 후에는 하나금융투자 전내원 부장과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저는 10년 더 살면은 자산을 10배로 불릴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 생각을 했죠. 오래 사는 게 길이다. 네. 그게 분을 쌓는 길이라고 생각을 10년만 했습니다. 10년만 더 살면 자산을 2배로 더 늘리니까? 아니, 10배, 10배. 10배? 네. 네, 10년에 10배 자신 있습니다. 네. 얼마 전 3프로TV에 출연해 큰 화제가 됐던 강환국 작가의 거인의 포트폴리오. 평범한 월급쟁이였던 그가 월급을 쪼개 경제적 자유를 만들 수 있었던 거장들의 23가지 전략을 최초로 공개합니다. 대가들의 검증된 투자 시스템을 여러분의 눈으로 직접 확인하시죠. 똑같은 투자라도 투자 자금을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손실이 나는 투자를 수익으로 나는 투자로 바꿔버릴 수가 있거든요. 안녕하세요, 사경인입니다. 원래 제 직업은 회계사고요. 2년이 돼가지고 증권사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10년 넘게 재무제표나 투자랑 관련된 강의도 해오고 있고요. 지금은 제주도에서 지내면서 제 개인 투자를 하고 있는 개인 투자자이기도 합니다. 이번에 뭐 책을 한 권 새로 또 내게 됐는데요. 초보자들을 대상으로 투자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이런 내용을 다루는 책을 이번에 쓰게 돼서 여러분한테 인사를 드리게 됐습니다. 한 사람을 위한 책입니다. 제가 뭐 가장 사랑하는 저희 아내한테 가르치기 위해서 아내의 눈높이에 맞춘 책인데요. 실제 투자가 내 삶에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받아들이면서 책을 읽어간다면 재산을 늘리거나 어떤 재무적인 목표를 달성하는 데 분명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경인의 친절한 투자 과외 지금 서점에서 만나보시죠. 월스트리트 모닝브리핑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의도 오픈 스튜디오에서 함께하고 있고요. 방금 세일즈포스닷컴의 네, 전망이 좀 예, 네. 실적은 잘 나왔는데 네. 향후 전망이 못 나오는 바람에 근데 지금 이런 상황에서 전망을 얘기하기 좀 어려운 구간이 아닌가. 그쵸. 하필 이런 시기에 실적 발표하는 바람에 전망을 좀 이렇게 낮게 얘기했다가 실제로 높게 얘기했을 때의 주가는 보통 어떤가요? 낮게 얘기했다가 네. 높게 얘기합니까? 나중에 이제 높게 나중에 네. 다시 회복하는데 일단 오늘은 빠지죠. 그래서 오늘은 약간 어려움이 나오지 않을까 싶고요. 네.
워낙 실적이 잘 나왔던 기업이다 보니까 지금 실망감이 커지고 있는 그런 모습 보여주면서 네. 주가가 좀 빠지고 있는 그런 모습 보여줍니다. 6%까지 하락폭을 키우고 있는 그런 모습 보이는 것도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하나금융투자 강남파이낸스 WM센터의 전래훈 부장 만나보도록 할게요. 부장님 어서 오세요. 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도 자료 요정. 그 자료 요정입니까? 네, 자료를 또 아주 자료를 잘 만들어서 오셨어요. 자료 이거 얼마나 걸리십니까? 빠를 때는 3시간, 오래 걸 때는 5시간. 밤을 새고 오시는 거예요. 네. 자, 3시간이면 네. 빨리 만드시는 건데? 네, 원래 기본적으로. 예전에 본사에 있을 때 이런 컨설팅 해외 주식 쪽을 많이 했었어가지고 익숙화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도 자료는 3프로TV 자료실에 네. 업로드 될 예정이고요. 오늘 주제를 보니까 성장주인데 상대적으로 낮은 변동성을 가진 만한 투자에 대한 그러니까 오늘 같은 좀 흔들리는 시장 그러네요. 속에서도 네. 변동성이 좀 낮아야 된다라는 네. 건데 네. 주제는? 네, 오늘은 이제 미국에 상장돼 있는 네. 부동산 리츠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고요. 제 부동산에 또 관심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게 또 이런 얘기를 하면은 좀 우리나라의 또 그 야수의 심장을 가지신 분들은 좀 재미없는 걸 얘기하는 거 아니냐 또 뭐 이렇게 얘기하신 분들이 있는데 이 3프로를 시청하시는 분들의 연령 그 연령층이나 이게 되게 다양하시고 그쵸. 의외로 나이가 있으신 분들도 많이 보셔서 분명히 이쪽에 대한 니즈도 있으실 것 같고 네. 그리고 젊은 층들도 이런 쪽을 알고 가시면 좀 커버리지가 넓어지실 것 같아서 오늘 보고 반응이 괜찮으면 이 리츠들을 줄줄 좋은 것들을 좀 소개를 많이 해드리려고 합니다. 시리즈 형식. 사실 리츠 같은 경우에는 네. 이제 개별 그런 리츠에 관련된 매력도 보다는 리츠 가운데서 배당을 굉장히 높게 그렇죠. 주는 배당, 그 그렇죠. 종목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것 때문에 관심 가져왔던 분들도 네. 꽤 계세요. 네. 그러니까 이게 배당의 매력도 있는데 다른 여러 나라들의 리츠가 있지만 네. 미국 리츠의 장점은 성장형 리츠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장도 하면서 배당도 성장하는 그런 어떤 선순환이 되는 리츠들이 많아서 역시 또 미국 리츠를 위주로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럼 기본적인 개념부터 좀 확인해보죠. 네, 리츠란 무엇인가? 네, 아마 리츠를 막연하게 이름은 들으신 분들이 있으실 것 네. 같은데 제가 자료를 보면서 네. 한번 설명을 드려보면은요. 자, 일단 이렇게 크게 세 가지 카테고리로 제가 오늘 소개를 할 건데 여기 보시면 각 정말 다양한 섹터별로 리츠도 우리 주식과 주식인 것처럼 리츠도 다양한 섹터들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종목들을 그냥 제가 이렇게 나열을 한 거고요. 아마 배당 투자하시는 분들은 리얼티인컴은 굉장히 많이 알고 계실 거예요. 맞아요. 맞아요. 예, 예. 매월 배당을 주는 대표적인 예. 미국의 리츠죠. 그래서 많이 알고 계시고 여기 보시면 대학교 기숙사만 전문으로 하고는 아메리칸 캠퍼스 커뮤니티라는 리츠도 있어요. 네. 이것도 제가 나중에 기회가 되면 소개를 해드릴 건데 오늘은 일단 시간 관계상 이 통신탑 인프라 리츠인 아메리칸 타워에 대해서 먼저 소개를 해드릴 건데 자, 그 전에 앞서서 리츠의 개념 예, 우리 또 주린이 분들은 이런 개념을 또 어느 정도 이해를 하고 가셔야 그렇죠. 예, 도움이 되실 것 같아서 자, 예, Real Estate Investment Trust를 줄여서 앞에 자를 따서 REITs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아주 단순하죠. 자금을 모아서 부동산에 투자하고 거기서 발생한 이익을 개인 투자자들에게 되돌려주는 방식을 REITs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여기서 주의하셔야 될 게 이 부분입니다. 예, 벌어들인 수익, 그러니까 FFO가 뭐지? Fund from Operation. 예, 그러니까 이 운영하고 있는 리츠에 들어온 순현금 흐름을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식으로 치면 어떻게 보면 EPS, 순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여기 벌어들인 거에 무려 90%를 무조건 미국의 리츠 법상으로 배당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상장 리츠의 요건에 해당하게 되고요. 그렇게 되면 미국에서는 아주 파격적인 혜택인 법인세를 면제해 주게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국의 비상장 리츠 회사들도 상장 요건을 갖춰서 상장을 하려고 많이 노력을 합니다. 예, 그래야만 이런 법인세 면제 혜택을 주니까요. 그리고 여기서 주위에 이제 우리가 눈을 크게 뜨고 봐야 될 건 예, 벌어들인 수익의 90%를 배당한다. 한국의 주식들 중에 배당 성향이 90%씩 되는 회사는 거의 없을 거예요. 그렇죠. 당연히. 그렇죠. 그러면 이제 내년도 사업에 써야 될 돈이 없으니까. 근데 만약에 그런 회사가 있다면 정말 그 배당 투자로서 아주 좋은 회사일 텐데 요건 이제 리츠이기 때문에 극단적인 사례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어쨌건 요게 배당이나 인컴 투자하신 분들한테는 굉장히 큰 메리트겠죠. 그래서 요런 구조도는 이제 우리나라 국토교통부에 있는 걸 제가 가져왔는데 네. 샘플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제가 이렇게 간단하게 표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예. 보시면 전 세계 상장돼 있는 리츠 시장 시가총액이 거의 3천조 원에 육박을 합니다. 우리나라 코스피의 두 배, 코스피 코스닥의 두 배 규모예요. 굉장히 크죠. 그리고 이 중에 미국 리츠 상장 리츠가 약 248 종목이나 됩니다. 리츠만 예, 그 시가총액이 약 1,700조 원이나 됩니다. 그러니까 거의
우리나라 또 코스피 코스닥보다 훨씬 큰 규모죠. 네. 리츠 시장만 미국에. 근데 제가 여기서 주목하는 거는 늘 이겁니다. 이제 한국 리츠 시장도 굉장히 빠르게 성장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SK 리츠도 상장을 했었고 좋은 리츠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보통 배당 주기가 우리나라는 반기 또는 연간이 많고요. 물론 최근에 상장한 우리나라 리츠들은 분기 배당도 일부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미국 반면 미국을 봤을 때 미국은 기본 배당이 예, 보통 베이직이 분기입니다. 쿼터리. 3개월에 한 번씩 달러로 배당을 주고 심지어 리얼티 인컴 같은 리츠들은 매월마다 배당을 주는 매력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월지급식. 네. 예, 정말 월급 받는 느낌으로 또는 월세 받는 느낌으로 배당을 수령하실 수 있고요. 자, 그래서 여기 표를 보시면 미국이 리츠를 도입한 가장 빠른 국가 중에 하나입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빠르죠. 1960년에 도입을 했습니다. 네. 예, 그래서 이때부터 빠르게 시장을 성장시켜 왔었고 보시면 각 국가별로 차이가 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2000년부터 시작을 했어요. 일본하고 비슷하게. 근데 보시면 그 차이는 지금 많이 벌어져 있습니다. 그러네요. 예, 왜냐하면 일본은 리츠 시장이 굉장히 발달한 국가예요. 그래서 상장 리츠도 좋은 게 많습니다. 근데 한국은 아직도 이 규제라든가 여러 가지 이슈가 많아서 뭐 이게 도로교통부 뭐 관할이냐 뭐 어디 관할이냐 이런 것 때문에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리다가 최근에 이제 예 좀 이렇게 많이 좋은 쪽으로 풀려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전반적으로 한눈에 한번 살펴봤고요. 네. 그럼 이제 비교를 해봐야겠죠. 네. 우리가 이제 뭐 리츠 하면은 사실 그 부동산 투자하시는 분들 꽤 많으시잖아요. 그렇죠. 젊은 층에서도 그렇죠. 많고. 근데 이제 부동산에 투자하는 거 대신해서 잘 굴리는 그 기업에 투자하는 거고 그에 따른 배당을 우리가 수익을 받는 그렇죠. 거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어떻게 좀 차이가 있을까요? 네. 역시나 이제 표를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리면 당연히 이제 부동산 직접 투자를 했을 때가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에서 이제 부동산이 많이 올랐으니까 큰 돈을 벌 수 있었던 건 당연히 직접 투자할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쉽게 가정을 해본 거예요, 제가. 자, 근데 이제 투자 금액이 필요하다면 직접 투자는 목돈이 당연히 필요하실 거고요. 네. 대출도 받으셔야 될 거고. 그리고 세금적인 측면에서 혹시나 매도하셨을 때 양도세도 생기실 수 있고 또는 보유세, 뭐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다양한 세금들이 좀 많이 부담이 되는 게 사실이고요. 그리고 투자의 전문성. 내가 예를 들면 뭐 아파트를 산 거나 또는 뭐 상가를 사야 되거나 할 때 저는 전문가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냥 개인 투자자죠. 사실 그 부동산 중개인분을 믿고 그 정보를 가지고 내 판단을 해야 되는 부분이 클 거고요. 그리고 유동성 부분. 내가 이 부동산을 매각하기 위해선 매수자가 없으면 예, 당연히 현금화를 할 수가 없죠. 그래서 매도를 하고 그 돈이 들어오는데도 시간이 걸리고 잔금일까지. 그리고 사후 관리. 만약에 내가 상가를 사거나 건물을 샀다. 그러면 공실 리스크도 있을 수 있을 거고요. 내가 1층에 삼겹살집을 받았는데 삼겹살집이 6개월 만에 아, 잘 안 되셔서 빼셨다. 그럼 당장 공실이 생기시는 거고요. 그리고 시설 유지 보수 관리, 뭐 수도가 고장났어요, 고쳐주세요. 이런 것들이 다 전부 이 제가 짊어지고 가야 될 수도 있는 리스크인데 상장 리츠를 보게 됐을 때는 예, 당연히 타겟군이 다를 거예요. 그죠? 그래서 당연히 상장 리츠는 한 주 단위로도 투자할 수 있으니까 소액으로 투자할 수 있다. 그리고 직접 투자 대비 낮은 세금이라고 했는데 이건 물론 케바케일수 있습니다. 해외 주식, 미국 상장 리츠는 양도소득세 22%가 네, 과세되니까 그렇죠. 예, 그런 케이스를 비교를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투자 전문성, 리츠는 보통 그 리츠를 운용하는 회사에서 직접 운용을 하기 때문에 예, 아무래도 전문가들이 운용을 직접 한다는 거 이런 거 부분에 차이가 있을 거고 그리고 상장 리츠의 장점은 주식시장에 상장이 돼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장중 매수 매도를 할 수 있는 예, 장점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이 현금화가 가능하고 그리고 사후 관리도 그 회사가 직접 공실 관리하고 시설 유지 보수 관리를 하기 때문에 나는 투자해 놓으면 이 리츠 회사가 알아서 운영하고 예, 정기적으로 배당을 지급해 주는 그런 형태로 비교를 하시면 네. 조금 더 이해가 빠르실 것 같아요. 네. 근데 관련된 리츠 앞서서도 종목 쫙 이렇게 봤는데 우리가 네. 또 종목 하나 고르기 어려울 때는 항상 네. ETF를 투자 대안으로 삼잖아요. 네, 뭐 대표적인 ETF 다양하게 있을 텐데 네. 뭘 소개해 주실까요? 일단 대표적인 미국의 부동산 네. 리츠 ETF는 이제 VNQ라는 ETF가 가장 대표적이에요. 네. 그래서 벵가드에서 이제 운영하고 있는 벵가드 리얼 에스테이트 ETF고요. 네. 여기 들어있는 종목들의 구성 종목 비중을 보시면 그 리츠에 대한 예, 어떤 종목들 구성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제가 만들어 봤는데 자 이게 가장 대표적인 미국의 부동산 대표 ETF고요. 네. 자 현재 29일 종가 기준으로 배당 수익률이 3.01%입니다. 세전 연이고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아시겠지만 배당을 여기서 15% 원천징수 빼고 받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건 세 전이니까 세후는 15%를 빼고 감안하셔야 될 거고 3개월마다 이걸 4번에 나눠서 배당을 지급받으시고요. 현재 ETF 자산 총액이 51조 정도 되는 아주 큰 리츠고요. 그리고 연 운용보수도 0.12 정도니까 굉장히 낮은 수준. 그리고 한 주당 가격도 108불이니까 한 12만 원 정도. 그리고 168개의 미국 상장 리츠가 편입이 되어 있고요. 보시면 코로나 터졌을 때 급락했다가 그 고점을 돌파해서 벌써 이렇게 가고 있는 모습. 네. 그리고 여기 들어있는 종목들이 아메리칸 타워라든가 프로로지스, 크라운캐슬, 에퀴닉스, 퍼블릭 스토리지, 사이먼 프로퍼티. 자, 여기서 사이먼 프로퍼티 같은 경우는요, 그 대표적인 쇼핑몰 이제 리츠나 아울렛 리츠인데 제가 자주 가는 곳 중에 일산 파주에 저기 파주 신세계 첼시 있잖아요. 아울렛. 예. 거기 잘 가보시면 사실 신세계 아울렛이라고 하지만 네. 잘 보시면 신세계 사이먼이라고 돼 있어요. 신세계와 이 사이먼 프로퍼티가 50대 50으로 합자해서 만들어서 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네. 그래서 지금 보면은 그 신세계에서 갖고 있는 뭐 저쪽 저 부산에 있는 기장 아울렛이라든가 또는 뭐 여주 아울렛. 예, 거기가 전부 이 사이먼 프로퍼티라는 5대5로 하고 있는 건데 그것도 제가 나중에 기회가 되면 또 한번 소개를 해드릴 거고요. 그래서 일단 대표적인 리츠로는 이런 걸로 투자해보실 수가 있고 중요한 건 네. 이제 우리가 리츠도 종류가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일반 네. 뭐 오피스 그리고 뭐 병원 리츠도 있고 맞아요, 맞아요. 그리고 우리가 여러분들 많이 아실 거예요. 통신타워 관련된 ETF도 통신타워도 있는데 있죠. 사실 네. 성장성을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는 ETF로는 그 데이터 관련한 통신타워 얘기 많이 하고 그렇죠. 그렇죠. 그 팬데믹 있었을 그렇죠. 때는 사실 네, 그렇죠. 도심 속에 있는 뭐 레지던스나 오피스가 네. 공실이 돼서 이들 기업에 실제 굉장히 많이 떨어졌는데도 맞습니다. 네. 통신탑은 계속해서 지금 올라가고 앞으로도 네. 그럼 계속 이쪽 을 집중해야 될지. 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지금 저희가 저는 늘 이제 제가 생활 속에서 느끼면서 나도 모르게 하고 있는 것들이 뭘까라는 생각을 늘 해봐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도 알파벳 구글에 대해서도 그래서 말씀을 드렸었던 네. 거고 제가 또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저는 스마트폰을 아주 많이 쓰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무제한 데이터 요금제를 쓰고 있는데 한 달에 제가 무제한이니까 체킹해 보지 않다가 어제 이 자료를 만들어서 체크를 해봤는데 제가 거의 40기가를 쓰고 있더라고요. 한 달에. 40기가. 네, 그러니까 저는 동영상도 많이 찾아보고요. 네. 자료를 해외 주식을 하다 보면 많은 걸 찾아봐야 되다 보니까 많이 보고 또 어떨 때는 진짜 뭐 넷플릭스를 볼 때도 있고 네. 뭐 유튜브도 많이 보고 뭐 이 3프로도 많이 라이브도 제가 보고 그렇죠. 하다 보니까 쓰는 양이 많고 또 뭐 이제 가끔 아이 보여줄 때도 있고 막 이러니까 그렇죠. 많이 쓰고 있어서 야 이게 내가 앞으로 쓸 데이터가 늘면 늘었지 줄진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거기에 이제 착안해서 제가 오늘 또 하나 준비를 해봤는데 자료를 한번 살펴보시면은요. 네. 자 여러분들 제가 또 좋은 자료를 하나 가져와봤습니다. 네, 이게 후소잇이라는 사이트의 글로벌 디지털 리포트예요. 그래서 2021년 4Q인데 현재 10월 얼마 전이 10월자 기준입니다. 네. 자 글로벌 모바일 네트워크 데이터의 트래픽의 진화 과정을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자, 매월마다 전 세계인들이 인당 평균 매월 쓰고 있는 데이터의 총량이 분기마다 얼만큼 늘어나고 있는지 추이를 보여주는 거예요. 보이시나요? 엄청나게 늘고 있죠.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Monthly Mobile Data Used Average Smartphone Worldwide 전 세계인들이 스마트폰을 평균적으로 1인당 매월 얼마 소비를 하나 무려 11.6기가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점점점 늘면 늘었지 줄진 않을 거고요. 앞으로 데이터나 5G의 도입, 나중에 이제 6G, 뭐 7G, 8G, 9G, 10G까지 갈 거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지금도 저희 넷플릭스 보면서 또는 뭐 유튜브 보면서 어느 공간에 갔더니 갑자기 막 데이터가 끊겨요. 그럼 막 약간 답답하죠? 좀 짜증이 나고 답답하잖아요, 그렇죠, 벌써. 그렇죠. 그러면 더 빠른 기술을 도입하는 시대는 계속 올 거고 그거에 맞춰서 우리는 데이터를 더 많이 소비하게 될 거고요. 더 많은 용량을 쓰게 될 거고 더 어떻게 보면 엔비디아를 통한 더 이제 빠른 속도를 통한 더 좋은 화질로 만들어진 고 용량의 게임은 점점점 늘어나는데 우리는 핸드폰에서 더 빠르게 다운받고 더 쉽게 더 높은 용량의 게임을 더 좋은 화질로 많이 쓰게 될 거예요. 네. 그러면 그 전부 뒤에 그 기반이 받쳐주려면 5G나 이 모바일 데이터가 있어야 된다. 그 부분에 저는 착안을 해서 이걸 준비를 한 거예요. 네. 네. 지금 다음 차트도 네. 이어서 볼 텐데 네. 자 다음 거죠? 차트 예. 보시면은 또 자료로 예, 저는 제 얼굴 보실 시간이 별로 없죠. 네. 네. 자료를 보시면은 자 이건 이 아메리칸 타워에 제가 EQ IR 자료에서 찾아본 건데요. 미국인들 예, historical US mobile data traffic growth 예, 미국의 모바일 데이터 트래픽이 얼마나 성장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예, 자료인데 2007년부터 지금 최근까지
예, 늘어나면 늘었지 줄지하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고요. 보시면 아이폰 1세대가 나왔을 때 그리고 모토로라의 드로이드가 처음에 런치했을 때 그리고 아이패드가 처음으로 4G 네트워크를 통해서 나왔을 때 예, 그리고 아이폰이 이제 엄청나게 많이 팔리기 시작하고 아이폰 팔리기 시작하고 5G 모델이 나왔을 때 기하급수적으로 느는 게 보이시죠. 자, 이런 부분들 2007년부터 21년까지 예, 평균 57%씩 성장을 해왔답니다. 네. 모바일 트래픽을 쓰시는 게. 자, 그리고 두 번째 보면은 그래서 미국인들의 모바일 데이터 유스, 예, 사용량의 트렌드는 또 어땠는가? 2G 때, 3G 때, 4G 때 이렇게 늘어나고 있었다. 그래서 예, 어드밴스드 어플리케이션스 그러니까 이런 어떤 기기들이라든가 여러 가지들이 진화하면 진화할수록 더 많은 데이터의 컨섬션 소비는 필수적으로 있어왔다. 앞으로 5G가 되게 됐을 때 얼마나 더 늘어나겠느냐 그런 부분이었고요. 그리고 제가 여기서도 보시면 이건 조금 다른 내용일 수도 있지만 저는 연관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앱 N이라는 사이트에 통해서 글로벌 트렌드의 앱을 트렌드를 봤더니 자 모바일 앱 다운로드 수가 글로벌 기준으로 예, 36빌리언이니까 예, 10억 360억 회 정도의 다운로드가 있었고 그리고 여기 보시면 모바일 앱 다운로드 받은 성장이 연간 10%씩 늘고 있다. 그리고 예, 거기서 쓴 소비자들이 스펜드 사용한 금액이 얼마인가요? 34빌리언이니까 4빌리언이 1조라고 가정하면 34니까 34조 정도 되려나요? 예, 제가 산수가 좀 못해서 예. 예, 맞겠죠. 이렇게 늘고 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 안에서 쓰고 있는 스펜드 연간 소비하고 있는 것도 15%씩 늘다. 자, 이걸 통해서 우리는 계속 데이터 소비가 앞으로 늘어나는 게 이런 거 다운받을 때마다 모바일 트래픽 쓰시는 거잖아요. 그쵸. 예, 당연히. 그래서 이렇게 다양하게 우리 TV 스트리밍을 할 때나 넷플릭스 볼 때 스포티파이로 음악 스트리밍 할 때 뮤직 다운받을 때 20% 늘고 있고 예, 이렇게 30%씩 늘고 있고 모바일 게임도 16% 늘고 있고 뭐 이북, 뭐 인앱 구매 예, 그리고 온라인 뉴스 서비스 무비 보는 거, TV 보시는 거 이런 것들 다 밑에 성장률 보이시죠. 여기는 뭐가 필수적으로 있어야 되겠느냐 모바일 트래픽일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래서 제가 예, 이 아메리칸 타워를 소개해드리려고 하는 건데요. 예, 보시면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248개 리츠 중에 시가총액 1위 기업입니다. 네, 29일자 기준으로 144조 원이고요. 예, 아주 단순해요. 여기 보이는 이 통신타 보이시죠? 네. 이것만 임대를 해주는 전문 리츠예요. 예, 보통 우리가 리츠라고 생각하면 빌딩. 지금 그렇죠. 이런 뭐 IFC를 통째로 사서 임차인들한테 돈 받고 이걸 유동화시켜서 상장시키는 그런 걸 생각하시는데 이 통신탑만 임대를 해줍니다. 이게 보니까 예. 지금은 약간 네. 되게 뭔가 여유로운 그런 나대지 땅에다가 이렇게 네. 해놨는데 네. 근데 도심에도 그 빌딩 네. 있는 거에도 붙여놨더라고요. 할 수 있어요. 예. 네,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리츠의 장점이 어떻게 보면 언택트 수혜이기도 했어요. 네. 왜냐하면 이 리츠에는 사람이 들어올 일이 없잖아요. 그쵸. 임차인들이. 네. 왜냐하면 오피스 리츠였으면 다들 재택근무하니까 사람들이 안 들어와서 네. 그래도 물론 월세는 계약에 따라 냈겠지만 어쨌건 주가는 영향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 리츠 같은 경우는 보시다시피 사람이 갈 일이 없습니다. 통신탑만 설치해 놓으면 끝이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그런 부분이 수혜를 받았었고 근데 이게 약간 네. 국내에서 이해가 안 될 수 있는 게 네. 국내에서는 웬만하면 다 터지거든요. 네. 네. 근데 미국에 네. 앞으로 이런 통신탑이 계속 네. 될 거냐 네. 근데 제가 알기로는 좀 어디 가면 안 된다는 미국은 게 미국은 사실 예, 우리나라보다 많이, 예. 우리나라 사람들이 미국 여행 갔을 때 네, 당황하죠. 네, 아, 유리 안 터지지? 네, 하면서. 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 통신탑이 더 늘어날 수 있는 네, 가능성이 그렇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뭐 5G 기술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정확하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조금만 이제 알아보시면 다들 이제 이 흔히 말하는 5G 같은 경우는 그 전달을 했을 때 그 네. 손실률 자체가 커요. 그래서 굉장히 촘촘하게 만 있어야 되고 아, 스몰셀도 있어야 되고 주변에 많아야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통신탑은 계속 늘어나야 되는 구조인데 이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KT나 SKT가 본인 우리나라는 땅이 좋기 때문에 네. 자체적인 기지국도 전국에 부동산을 많이 그렇죠. 갖고 있고요. 네, 그렇죠. KT가 대표적인 부동산 부자거든요. 다 직접 그 땅을 사서 거기 기지국이나 각 지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근데 거기서 이제 그냥 말 그대로 그 단말 스몰셀 달고 바로 5G를 하면 되는데 신기하게도 미국 같은 경우는요. AT&T나 버라이즌 같은 친구들은요. 자기네가 통신탑을 안 갖고 있고요. 이런 전문 리츠들한테 팔고 리스하는 형식으로 많이 하고 있어요. 그 비용도 줄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전 세계에 21만 개의 통신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시간이 오늘도 좀 부족한 관계로 조금 빨리 말씀을 드릴게요. 예, 자료를 가보시면은요. 자, 제가 IR 자료도 직접 갖고 왔고요. 자, 이거에서 한마디로 다 표현이 됩니다. 여기 TEN이라고 써 있는 거 보이시죠? 이게 테넌트의 줄임말입니다.
임차인들은 여기다가 그냥 이런 이 흔히 말하는 이런 통신 관련된 이것만 달아서 임대료를 내는 겁니다. 요 기둥 보이시죠? AMT 이게 아메리칸 타워가 갖고 있다는 거예요. 이 통신 기둥만 얘네가 갖고 있고 여기다 임차인들이 기기 예를 들면 버라이즌이 여기다가 월 얼마 내고 계약해서 이것만 달면 임대료 내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요 시설 관리 유지할 요런 창고도 필요하겠죠? 요것도 당연히 임차인들이 돈 내고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땅이랑 기둥만 아메리칸 타워 거예요. 네. 그럼 나머지 여기다 달고 월세 내세요. 그럼 대부분 통신사들이 고객사들이겠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게 저희 2019년에 저희 당사의 윤승현 애널리스트가 쓰셨던 자료를 그대로 제가 일단은 차용해 왔는데 보시면 왜 이렇게 할까? 통신사들이 직접 이 사이트 탑을 지으면요. 이렇게 비용이 들어갑니다. 34만 불, 뭐 44만 불이 들어가는데 그냥 이 비용을 아메리칸 타워가 직접 해서 짓고 여기다가 임대해서 셀만 달면은 비용이 이런 식으로 거의 절반 이상이 세이브가 돼요. 그러다 보니까 흔히 말하는 버라이즌이나 AT&T나 또는 스프린트 뭐 이런 회사들은 그냥 얘네들한테 다 팔아버리고 셀만 달아서 임대하는 거죠. 그럼 비용을 확실히 절감할 수가 있고요. 네. 그래서 여기 보시면 AT&T가 임대 매출이 뭐 16%, 15% 이 정도 이렇게 다각화가 돼 있는데 이건 19년 자료라 조금 지금은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 네. 거의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감안하시고 자 전 세계 네트워크가 많다 뭐 이런 건데 제가 드리고 싶은 핵심 내용은 이제 마무리로 이거예요. 자 한 탑에다가 원 테넌트를 받을 수 있는데요. 재미있는 게 투 테넌트도 받을 수 있고요. 세 명의 임차인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흔히 말해서 내가 월세를 받는 집주인인데 방 하나에 임차인이 세 명이 들어와서 쪼개고 네, 보통 세 명이 월 50만 원이면 야 나는 15만 원, 나 15만 원, 너 10만 원 이렇게 해서 셋이 그냥 같이 살자. 아니죠. 이렇게 하는데 그게 아니라 50만 원, 50만 원, 50만 원 내고 세 명이 들어오는 것과 비슷한 효과인 거거든요. 네. 그래서 IR 자료에서도 지금 여기 예, 또 제 얼굴을 보여주셔서 감사하지만 네. 자료를 한 번 더 보면은 여기 IR 자료에서 이걸 강조를 해요. 원 테넌트를 받았을 때는 그로스 마진 영업이익률이 40%인데요. 투 테넌트 받았을 때는 74%로 올라가고요. 세 테넌트 받았을 때는 83%로 올라갑니다. 얼마나 좋은 겁니까? 기둥 하나 달아놓고 여러 고객을 받아놓을 수 있어요. 월세를. 이게 다른 리테일 리츠나 오피스 리츠와 다른 차별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저는 아메리칸 타워의 강점이다라고 강조를 하고 싶고요. 예, 그래서 여기 뭐 레버뉴 늘어나는 거, 네. 조정 에비타 늘어나는 거, 펀드 프롬 오퍼레이션 늘어나는 거 그리고 투자 자본 이익률 이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리츠는 성장을 할 수도 있어야 돼요. 그냥 갖고 있는 건물만 잘 유지해서는 주식의 매력이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갖고 있는 돈을 투자해서 리턴을 갖고 온 걸 꾸준히 10%대를 유지를 하고 있다. 보시면 사이트 카운트 그로스 네. 예, 5년 평균 이상을 계속 투자를 했는데도 그만큼 우리는 벌어들이고 있다. 꾸준한 수익률을. 예, 이게 굉장히 성장형 리츠 투자했을 때 중요한 지표니까 네. 참고를 해보시고 예, 이렇게 데이터 트래픽 늘어나고 있는 걸 또 IR 자료에서 강조를 하고 있는데 이 정도는 예, 나중에 제가 올려드린 저희 3프로 게시판에서 네. 자료를 살펴보시고 자 보시면 리츠에서도 굉장히 좋은 게 많죠. 네. 제가 다음에도 혹시 뭐 반응이 좋다고 하거나 또는 그때 당시에 뭐 급한 뭐 테마가 없다고 하면은 네. 아까 앞에서 보여드렸던 대표적인 뭐 물류센터 리츠, 그렇죠. 뭐 프로로지스라든가 네. 다양한 것들을 IR 자료를 뒤져서 다 하나씩 소개를 해드릴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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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프라 투자 법안 내용 보면 항상 통신이 빠지지 않아요. 맞아요. 이런 통신 관련돼서는 뭐 4G, 5G, 이제 앞으로 6G, 7G 뭐 이렇게 나갈 때마다 더 많이 촘촘히 필요하게 될 테니까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돈을 벌 수 있는 기업이 AMT, 아메리칸 네. 타워 또 네. 다른 기업들도 많이 있으니까 또 기회가 된다면 네. 함께 확인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하나금융투자 강남파이낸스 WM센터의 전래원 부장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에도 여전히 유망한 1등 산업과 종목들을 찾아야 할 시간 리서치명가 메리츠증권과 함께 준비했습니다. 2022년도 투자의 정확한 흐름을 읽고 미리 준비하는 2022년 투자 전략과 업종별 시장 전망 투자 특강. 남들보다 한 발 앞서 달라진 시장 환경과 유망 산업을 판단하고 1등 종목을 선정하는 안목을 키우는 시간이 되실 것입니다. AI 워로 테슬라 투자의 영감을 끌어낸 자동차 김준성 애널리스트를 비롯한 이경수 사단의 국내 최고 애널리스트 23명과 함께 떠나는 2022년 성공 투자를 위한 단 하나의 필수 코스.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자세한 사항은 3프로TV 공지사항을 확인하세요.
안녕하세요, 염승환입니다. 미스터마켓 2021의 경제 전망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드릴 수 있었던 건 저와 함께해 준 훌륭한 네 분 덕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올해도 힘을 합쳐서 미스터마켓 2021을 준비했습니다. 2022년은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운 시장이 되겠지만 동시에 그 어느 때보다 더 큰 기회들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리오프닝, 메타버스, NFT 등 저희가 준비한 기업들을 함께 공부하시고 그 기회를 잡아보세요. 할 게 많아요. 12월에. 네, 그렇습니다. 이 책도 읽어야 되고. 예, 그렇죠. 그리고 메리츠증권과 함께하는 2022년 시장 네. 관련해서 또 업종 네. 대전망 전략을 또 짜야 되기 때문에 네. 여러분들 12월이 31일이 금방 지나갈 것 같아요. 금방 지나가면 안 네. 되는데. 왜요, 왜요? 아, 그럼 또 아까 아니, 나이는 예. 숫자에 불과해요. 아, 그렇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꼭 확인해 보시기 네. 바라겠고요. 자, 이번에는 미국 주식에 미치다 이항현 교수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제 시장이 그렇게 반갑지 않았는데도 사실 저는 항상 두 분과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아, 이런 시장의 출렁임은 좀 가볍게 넘어가자, 편안하게 보자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어요. TV 이렇게 보면 네. 저희 집은 없고 부사장님 댁은 있다고 제가 들은 것 같기도 한데. 많은 분들이 요즘 집이 크거나 작거나 다들 하는 게 있죠. 안마의자. 있죠. 안마의자 다 있죠. 네. 있어요? 네. 저 한 20년 전부터 저희 집에 몇 년인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런 네. 안마의자가 왜 있겠습니까? 편안하게 좀 세상을 보시라. 오늘도 딱 그럴 때 안마의자에 혹시 옷이 걸릴 거나 하면 잠깐 내려놓으시고 오늘 안마의자 좀 쓰는 날로 되겠고요. 저는 사실 그 수요일 날이죠, 오늘이요. 네. 수요일 날은 안 나와도 될 것 같아요. 왜요? 앞에 전내원 연구원이요? 부장. 네. 부장이요? 네. 그런 소리 부장님이지만 저희는 이제 연구원 정말 그 이상인데요. 나이는 저보다 한 서너 살 정도 아래잖아요. 맞죠?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걸로 알고 있죠. 네. 저 이제 진짜 대단한 분이고 그 정말 그 인뎁스한 자료. 그렇지만 저희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혹시 그 177의 기적 혹시 아세요? 177일이요. 177이 있고 171이 있거든요. 네. 저는 미국 주식이 답이다가 171페이지엔 크록스라는 게 있습니다. 크록스. 근데 제가 리츠를 딱 하나 소개했거든요. 네. 그게 바로 아메리칸 타워죠. 근데 그 이런 거를 저희가 이제 저희는 뭐 한 페이지 두 페이지밖에 짧게 소개하는 정도지만 이렇게 20분 동안 한 종목을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분이 많은 분들이 야, 보통 다 한다고 생각하시지만 제가 장담컷 말씀드리는데 전내원 연구원 부장님 같이 20분 동안 한 종목을 깊게 그것도 자료를 방대한 자료 그리고 설명을 잘해주면서 시청자분들 이해를 쏙쏙하게 할 수 있는 거 있잖아요. 디테일도 있게. 그런 분은 대한민국이 없다라고 저는 감히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 특히 수요일 날은 꼭 오늘 한번 듣고 이해할 부분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좀 길게 오늘 다시 보기 저희도 미국 주식이 답일 때 한 9시 전에서 올라갈 테니까 네. 꼭 전내용 부장 꼭 다시 한번 보는 그런 게 필요하다 그래서 말씀드렸고요. 미국 주식의 미치다죠. 미국 네. 주식 답이다가 아니고. 네, 뭐 같은 거죠. 미국 주식이 답이다도 저희 나오고 미치다도 저희가 나옵니다. 네, 그래서 네, 미국 주식의 미치다 꼭 좀 많이 봐주시면 좋겠고요. 네. 시장 종료. 시장 볼까요? 들어가면 오늘 정리가 다 됐겠지만 오늘은 이제 뭐 하루 떨어진 것도 있지만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보세요. 오늘 네. 하루를 보면 S&P 500 이 뭐 대표적인 거 써놨지만 S&P 500도 그렇고요. 그림 보여주시면 다우도 마찬가지, 나스닥도 마찬가지. 사실 어저께 조금만 밀리했으면 플러스가 났습니다. S&P 500. 그렇지만 3대 주수가 모두 아쉽지만 월간으로 보면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10월 달은 이제 플러스 났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상대 의외로 좋게 나왔고 11월에 기대가 높았지만 역시 통계라 달리 떨어지게 끝났고요. 네. 특히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순수하게 기술적으로 많이 보면 이게 이제 금요일 날이 저점이다. 이거 저점이잖아요. 저점인데 우리 저점이 나스닥은 그나마 조금 위로 올라가서 끝났는데요. 저점이 지금 훼손됐습니다. 그러니까 S&P 500과 다우지수가 훼손됐거든요. 저점이. 그래서 기술적으로 보면 이게 좋은 그림은 아니다라고 이제 단순하게 그 정도 보셔야 되겠고요. 이 의미가 주가 떨어진다 그렇게 접근하지 마시고요. 시장의 변동성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어제 얘기했지만 징크넴에 얘기했지만 지금은 아직까지 자기는 살 이유가 없다. 그러니까 그분은 이제 단기적인 트레이딩도 많이 코치를 하는 분이거든요. 우리를 보면 리딩을 많이 합니다. 그분이요. 시장에 대해서. 그분의 입장에서 보면 아직까지 떨어지 확 파는 날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죠. 가장 큰 건 오늘 떨어지는 이유는 딱 두 가지 아닙니까? 그림 보여주시면 오늘 모더나의 CEO가 이거는 파이낸셜 타임즈를 갖고 왔는데요. 사실 파이낸셜 타임즈랑 인터뷰를 했어요. 근데 이게 말 한마디 한마디가 미묘한 거죠. 엊그저께만 하더라도 내년 초반에 만들 수 있다 그렇죠. 얘기했는데 그렇죠. 우린 만들 수 있다는 얘기를 만약에 오늘 또 하더라도 이거 좀 주가 올라갈 겁니다. 그렇지만 오늘은 그런 톤보다는 기존의 백신이 약간 효용성이 떨어진다. 이런 얘기를 한 거잖아요. 그래서 떨어진 거고 또 리제너론 이런 데도 약간 지금 자기네가 개발한 게 좀 어렵다. 이런 얘기하면서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말의 한마디에 소위 우리 식으로 그 콩글리시 같이 표현하면 뉘앙스 한마디 한마디 따라서 주가는 출렁거리는 그런 변동성이 이어지고 있다. 갑자기 세상이 어저께는 좋았고 그저께는 나쁘고 이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어저께도 올라간 주식 있지만 그렇게 올라간 걸 흥분하면 애들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주린이 입장이고 점잖게 이런 걸 좀 보시면서 시장의 해석을 야, 여전히 약간 뭔가 좀 변동성이 있다. 이런 구간이 이어지고 있다. 전부 다 이거는 숫자랑 상관된 게 아니라 뉴스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도 마찬가지 파이저가 한마디 하면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너무 흥분하실 필요 없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사실 그것도 있었고 또 하나 있는 것은 이제 파월 의장이 의회 나가서 이제 총문에 이제 나가는 건데요. 거기서 이런 거죠. 많은 분들이 오미크론 때문에 조금 천천히 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또 하는 분이 있었잖아요. 있었습니다. 인플레이션도 이렇지만 이분의 얘기는 그거 상관없다는 얘기죠. 이분의 얘기는 이것도 동전의 양면입니다. 경제가 아주 좋다고 얘기했어요. 지금 경제가 아주 좋고 인플레이션 생각보다 더 빨리 올라가니까 생각보다 좀 빨리 좀 해야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테이퍼링을 월간 줄이는 속도 있잖아요. 채권 매입 속도를 더 늘릴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이런 것들을 이번에 열리는 연준회에서 해서 한번 회의를 하겠다는 얘기, 논의를 하겠다고 얘기했거든요. 이런 얘기는 미국에서 이런 연준 의장이 한다는 것은 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아마 우리가 당초 내년 5월 정도에 끝날 거라고 테이퍼링이 해갖고 이제 그 마감되고 그 이후에 금리 얘기인데 지금 테이퍼링 속도가 빨라질 수 있다는 것을 바로 그냥 그대로 일단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냥 팩트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네. 아마 이제 오늘 보면 종목으로 보면 어저께만 하더라도 오른 게 꽤 많았는데 오늘은 S&P 500 그리고 뉴욕 증시 다 포함하면 한 5, 6천 개 되잖아요. 시장이요. 그렇죠. 오늘 사상 최고가 난 주식들이 200개, 300개가 안 될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 만한 것들은 없을 겁니다. 없어요. 없고 네. 장중에 갔던 것들은 몇 개 있을 겁니다. 아마 AMD도 아마 사상 최고가 갔다 온 거로 네. 알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자일링스 정도 아시는 분 계실 것 같습니다. 주식하셨던 그런 게 있고 또 몇몇 개 있지만 굳이 따지면 하나밖에 없어요. 애플밖에 없습니다. 애플만 네, 그렇죠. 사상 최고가 가고 테슬라도 뭐 조금 올라가는 정도인데요. 애플을 우리가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사실 왜 말씀드리냐면 이게 애플만 해당되는 얘기가 아니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애플에 관해서는 리덤증권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불안한 시장에서 안전지대. 안전지대라고 제가 오늘 그냥 번역을 제가 해석을 해왔는데 이걸 영어로 표현을 하면 safe haven입니다. 그래서 안전한 곳이라는 거죠. 이게요. 왜 안전한 건지는 좀 말씀드리겠고요. 여타 초대형 기업들 역시 안전지대가 될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이제 안전지대라는 것은 저희가 늘 말씀드렸던 저희가 방송에서 일관되게 얘기하고 있던 주주 친화 정책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큰 틀에서 보면 돈이 없습니까? 뭐가 없습니까? 돈도 있고 기술도 있고 다 있죠. 이 친구들이요. 거기다가 이들이 돈이 많고 특히 애플은 2016년부터 더 이상 현금 보유량을 늘리지 않겠다고 하니 투자할 거 다 주고 월급 주고 다 주고 도네이션을 다 하고 나서도 남으니까 뭘 합니까? 주식을 사는 거죠. 자사주를 3에서 4%씩 사왔고 앞으로도 살 가능성이 크죠. 그리고 배당을 연 10% 정도씩 올려왔거든요. 그래서 번스타인이 2025년까지 보면 현재 대비 주식수도 또 15% 정도 줄어든다. 그것은 주주의 가치를 올려주는 거잖아요. 주가는 가만히 있더라도 주주의 가치를 높여주는 거기 때문에 그런 힘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타 빅테크 아직까지 자사주를 안 하거나 배당을 안 하는 기업들이 있지만 네. 예를 들어서 아시다시피 마이크로소프트는 13년 연속도 배당을 늘리고 있단 말이죠. 아마존은 그런 거 아직 안 하지만 페이스북 아직 안 하지만 이런 것들이 시장에서의 안전망 역할하고 금리가 올라가더라도 분명히 기술주 전반적인 악재가 맞지만 이들 기업의 금리가 올라간다고 뭐가 눈 깜빡하겠습니까 이 친구들이요. 그러니까 이런 관점에서 시장에서 압도적인 브랜드력 압도적인 가치 이런 것들을 여전히 좀 봐야 된다는 관점에서 애플이 지금 시장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다. 근데 사실 애플이 지금이 올라가는 거죠. 우리 애플 주식 투자하신 분들을 보면 올해요. 올해 한 5월까지 얼마나 다 유유하셨어요. 그렇죠. 다 올라가는데 애플만 안 올라간다 그랬거든요. 근데 누가 알겠습니까? 지금 이렇게 4분기에 애플이 이렇게 잘 나갈지 누구 한 명 알았겠습니까? 제가 보기에 약간 농담하면 부사장이 혼자 하셨죠. 가을에 애플은 가을에 강하다 그랬는데 사실 가을보다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초가을보다는 이번에 사과 맛이 약간 떨어지기 시작하는 늦가을부터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늦가을. 초가을은 재미가 없었어요. 네, 근데 그렇죠. 중요한 것은 애플이나 이런 것들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아마존 이런 것들 여전히 살아있는 거죠. 이런 것들에 대한 일반적인 시각이 여전히 안전판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짐폴슨의 롤드 그룹의 그 추석 투자 전략가인 짐폴슨은 오미크론 관련 소식에 일희일비하는 시장이 당분간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이것은 구체적으로 2주가 됐건 3주가 됐건
흔히 얘기해서 스케줄이 나와야 됩니다. 타임테이블이 나와서 아 이게 한 달 정도 되거나 두 달 정도 되면 예를 들어 파이자가 됐건 아스트라제네카가 됐건 모더나가 개발 일정이 나올 거고 자기네 어느 정도 말하면 신뢰가 가잖아요. 그렇죠. 어느 정도까지 개발될 것이고 어느 정도 FDA에서 뭐 승인되고 이런 것들 긴급 승인 나오고 약도 나올 거기 때문에 그렇게 나올 때까지는 말 한마디 한마디에 따라서 일희일비하는 그런 시장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이런 관점에서 많은 분들 조금 더 여유를 갖고 시장을 보셔야 되겠다 말씀드리겠고요. 최근 들어서 하루가 멀다고 미국의 아이비들이요. 내년도 전망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드디어 JP모건이 공식 자료를 발표했습니다. 요 얘기 잠깐 소개해드리고 시간이 모자라는 것은 내일 이어져서 좀 더 자세한 얘기 말씀드리겠는데요. 이겁니다. 2022년에 S&P500의 목표지수를 5050을 놨습니다. 5050은 지금 나온 거에 평균 정도에서 조금 높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5200, 300이 있었고요. 아시다시피 모건스탠리는 4600을 얘기했죠. 그리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4300, 400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꽤 높은 쪽이지만 아주 최고는 아닙니다. 내년 상 그렇지만 이분은 내년 상반기 하반기 중에 상반기 대부분 올라갈 것이다. 상반기에 상승 폭이 클 거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가장 큰 이유는 네 가지 정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익 증가세가 지속된다는데 이거는 뭐 확실한 숫자가 보이니까 말씀드리겠고요. 현금이 풍부한 소비자들이 널려 있다. 그러니까 소비자들이 뭐라도 살 거란 얘기죠, 지금요. 공급망 이슈가 완화될 거란 얘기하고 있고요. 기업들이 워낙 재고를 부족했기 때문에 재고를 많이 만들니까 투자를 많이 할 거란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관련 누군가 투자라면 관련된 기업들은 돈을 벌겠죠. 그리고 코로나19의 변이는 계속 나오겠지만 갈수록 시장에 미칠 악영향은 적어질 것이라는 얘기죠. 근데 여기서 핵심입니다. 우리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뱅크 오브 몬트리올에서 얘기할 때 보면 230달러 정도를 얘기했거든요. 232달러 정도 그 S&P 500의 주당 목표치를 월가의 컨센서스가 222달러인데요. 240달러까지 올라놨습니다. 그러니까 240달러인데도 불구하고 5,150까지밖에 얘기한 거는 PR 밸류에이션 낮게 온 겁니다. 지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 지금 22배 정도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보시면 22 곱하기 2,240하면 얼추 5천이 훨씬 넘어가는 숫자가 나올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 보시면서 시장에서 미국 주식의 판단은 아주 쉽다. 아주 쉽다. 그래서 월가의 컨센서스가 있고 특정 증권사가 높게 낮게 보고 그에 따른 밸류에이션만 약간 다르다. 근데 상당히 240달러는 월가에서 나온 IB 중에서 제일 높게 보는 축입니다. 지금 240달러. 그럼에도 불구하고 밸류에이션을 낮게 봤기 때문에 5,050밖에 안 나는 거죠. 웬만하게 비모 같은 데 갖다 대면 이거 지금 5,390개, 5,400개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이해하셔야 되겠고요. 다음은 관심 섹터입니다. 종목은 제가 내일 봐서 추려서 다시 말씀드리겠는데 경기 민감 섹터를 가야 된다는 얘기하고 있고요. 내년에도 지금 많이도 올랐다고 생각하시고 아 이제 너무 올랐기 때문에 좀 안 되라고 생각하시잖아요. 그렇죠. 아, 금리도 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이들은요. 이들은 내년에 금 오일 가격이 유가가 150달러까지 갈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친구들은요. 그러니까 뭐 믿고 안 믿거나 그들의 주장입니다. JP 모건. 그러니까 당연히 에너지를 사라는 거죠. 그래서 추천주에 보면 에너지가 꽤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대본 그런 것들이 들어가 있을 가능성이 있죠. 에너지 금융 등 경기 민감 섹터를 얘기하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보면 경기 민감 섹터를 강조하고 이들은 그로스나 밸류도 약간 중립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내일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방어적 섹터 중에서는 헬스케어를 보고 있습니다. 헬스케어. 헬스케어는 헬스케어 의료 분야도 들어가지만 의료기기 쪽 있죠. 그러니까 경기가 회복되면서 그런 쪽에 각국이 투자를 늘릴 거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병원이나 병원 현대화. 왜냐하면 이번에 이머징 국가들이 워낙 타격을 받잖아요. 그렇죠. 이머징 국가도 국가적 사업으로 의료 현대화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쪽에 좀 관심을 가지시면 헬스케어. 그러니까 ETF를 보면 IHI 같은 그렇죠. 거가 여전히 내년에도 살아있을 가능성이 있겠고요. 대형주보다는 소형주를 얘기하고 이건 경기 민감되면 항상 그런 법입니다. 그래서 대형주보다 소형주. 그리고 다음 컨슈머 서비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거는 이제 11개 섹터에서는 안 맞는 얘기인데 이렇게 보시면 컨슈머 소비자고요. 서비스인데 반대가 뭐냐면 컨슈머 서비스의 반대는 컨슈머 굿스입니다. 제품이에요. 제품.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시면 소비자들이 사는 건데 제품을 만드는 애들. 쉽게 해서 자동차나 냉장고나 이런 것이 아니라 관련돼서 먹고 마시고 그런 것들이죠. 먹고 마시고 놀러 가고 물건 사러 가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아마존 이런 데 들어가고요. 유통회사도 이런 데 들어갑니다. 이런 데 들어가고 먹고 마시는 기업들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놀러 다니는 예를 들어서 무슨 저는 이제 큰 관심 중에 하나가 이제 라이브 네이션 이런 거 전 개인적으로 좀 갖고 있는데 이런 것들 들어가고요. 특히 여기 들어가는 거가
게임도 들어가고 이게 들어갑니다. 쉽게 해서 디즈니 이런 게 들어갈 겁니다. 디즈니. 그래서 종목은 제가 지금 다 취합을 하고 있는데 자료를 찾고 있는데 종목은 제가 이들이 얘기하는 그런 토픽 주식은 제가 내일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뭐 우리 이 교수님도 그렇고 이전에 이제 저희 패널분들의 주요 섹터가 에너지가 빠지지가 않아요. 빠지지 않죠. 그렇죠. 네. 빠지지 않죠. 다 에너지가 네. 빠지는 거 월가에서도 그렇고 어제 댓글을 저는 또 유심히 보잖아요. 네. 시청자분 중 한 분이 이제 에너지가 좀 부족하시다 하니까 에너지가 필요할 때는 XL2를 사라. 뭐 이런 댓글도 올려주셨고. 추가적으로 하나만 간단히 말씀드리면 에너지에 대해서는 이제 이럴 수 있잖아요. 많은 분들이. 저도 이렇게 그걸 솔직히 생각합니다. 그 기름은 생산하면 되는데 원유 빠르고 그거 갖다 주면 되는데 왜 안 되냐고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탐니가 얘기했던 건 제가 100% 수긍은 못합니다. 솔직히. 네네. 탐니가 했던 건 정확히 얘기하면 지금 스위치 올린다고 해서 바로 그냥 생산해서 갖다 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년에 워낙 펜트업 디맨드가 전체적으로 수요가 늘어나면 공급 맞추는데 한 4년 정도 걸릴 거란 네. 얘기라는 것이 탐내의 시각입니다. 저는 그 부분에 잘 모르겠습니다. 전문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만 전반적인 분위기는 에너지가 내년에도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이 일반적인 시각이다라는 정도까지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못다한 이야기는 또 내일 네. 다시 이어서 세부적인 이야기 나눠보겠고요. 오늘도 네. 미국 주식에 미치다 이항현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월스트리트 모닝브리핑 한 시간 동안 또 빠르게 달려왔습니다. 이제는 아쉽지만 헤어질 그렇습니다. 시간이 다가왔고요. 3분 뒤에 이어지는 오늘 아침 라이브도 오늘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내일 다시 돌아올게요. 고맙습니다.